자, 여러분들 지방 빼는 스위치에 어디에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요. 우리 몸에 있는데요. 바로 공개합니다. 자, 지방 빼는 스위치에 네? 첫 번째는 뇌입니다. 네? 머리? 아니, 이게 머리요? 머리에 있는 뇌랑 다이어트랑 무슨 상관이에요? 어디로 눌러야 돼, 이거는? 그러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항상성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 체온이 36도 5분면은 늘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는 항상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체중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려는 체중 조절점이 있어요. 근데 이게 체온이랑 다른 점은 체온은 어려서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36도 5분을 유지하지만 체중은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이 체중 조절점이 옮겨가요. 그래서 내가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 체중 조절점이 상향 조정이 돼요. 그러면 내가 20대 초반에는 65kg가 체중 조절점이었는데 계속 스트레스 받고 밤늦게 야식하고 뭐 잠 못 자고 하다 보니까 이 체중 조절점이 75kg로 올라갔어요. 어머. 그러면 그때부터 내 몸은 75kg이 내 체중인 거예요. 나는 65kg으로 못 가는 거예요. 어머. 근데 체중 조절점이 위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둔강한데 밑으로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이 체중 조절점이 뇌의 시상하부에 있거든요. 시상하부는 우리가 손으로 누를 수가 없기 때문에 스위치가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우리가 손으로 누를 수가 없어요.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죠. 내부의적이 있어. 너무 승질난다. 진짜 나 이 스위치를 좀 바꿔놓고 싶다. 이렇게 밑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지 않고 연결을 해가지고 바깥으로 뺄 수 없나? 손을 이렇게 빼가지고 내려가 요즘 기술 좋아졌으니까요. 너무 싶네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탁탁탁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 다이어트의 방해권이 뇌일 줄이야. 아니 뇌 왜 그러는 겁니까 정말. 네, 우리가 살 빼려고 좀 덜 먹으면 뇌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너무 안 먹어도 문제잖아요, 사람이. 식욕이 예. 없어도. 그렇죠. 아, 이분이 갑자기 왜 이러시나. 아, 위기상황을 딱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더 드시라고 식욕 촉진하는 호르몬인 그렐린을 내보내게 되는데요. 이 호르몬이 나오면 식욕이 당겨서 폭식을 유발하게 됩니다. 적당히 먹으면 좋겠는데 많이 먹는 게 문제죠. 그래서 몸이 절약 정신으로 들어가서 에너지는 쓰지는 않고 지방으로만 자꾸 축적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굶어서 살이 빠져도 호르몬 장애가 생겨서 금방 다시 살이 찔 수밖에 없는 리바운드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야, 그러면 뭐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들은 뭡니까? 뭔가 그 뇌를 이긴 사람들이에요? 네, 뇌하고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요. 뇌를 다독다독 달래고 간혹은 속이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아, 달래야 되나요? 그래서 뇌가 포만감을 느끼도록 해주게 되면 뇌는 포만감을 느낀 뇌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는데 이 호르몬은 식욕도 조절해줄 뿐만 아니라 신진대사도 빨라지면서 체중 감량에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자, 이런 상태로 한 6개월 정도를 지속하면 아까 박용호 선생님 말씀하신 체중 조절점이라는 걸 내가 다시 설정하게 돼요. 아, 세팅을 내요? 그거 설정을, 그거 설정 다시 해요. 아니, 내가 이렇게 포만감을 느끼려면 좀 많이 먹어야 하지 않나요? 근데 많이 먹으면 또 살을 더 찌고. 맞아요. 그렇죠. 일단은 식욕은 정말 조절하기 힘든데 일단 많이 먹으면 살은 찌고 근데 이것을 많이 먹지 않고도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있다고요? 네, 지금 앞에 놓이신 거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네. 얼음입니다, 얼음. 이 얼음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네. 이 얼음으로 뇌를 속이는 방법은 바로 얼음으로 뇌를 속이는 방법의 정체라. 배고플 때 음식이 네. 얼음을 씹는 겁니다. 아 이게 그럼 식으면 내가 야구리 이게 너무 간단한가요? 아니 이해가 안 되는데 선생님 말대로라면 여름에는 살이 안 쪄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 안 그자 맨날 안 그자 그자 씹으면. 어 여름에 얼음 많이 먹는데. 아이스커피에도 얼음 다 먹어. 아이스커피 얼음. 나는 여름에 겨울이고 살이 찌던데. 제가 그 이유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수박까지 먹을까 그러지.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음식을 먹으면 저작 운동. 씹잖아요. 뇌는 무언가를 씹는 저작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음식을 먹고 있다라고 인식하게 돼요. 따라서 이제 공복감이 들 때 이 칼로리가 없는 얼음을 씹어 먹으면 뇌가 이 렙톤 분비를 촉진해주고 포만감을 느끼게 해서 음식 섭취를 줄일 수 있다. 여기에 도움을 준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좀 느끼는 배고픔이 일종의 이제 갈증일 수도 있어요. 몸의 수분이 약 70%를 차지하게 되는데 만약 이 수분량이 1-2% 정도 부족한 상태가 수개월 지속된다. 이러면 우리 몸은 목마름 증상을 약간 이제 배고픔으로 착각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얼음을 먹게 되면
수분도 보충하기 때문에 갈증도 해소되고 그리고 이 음식 섭취하는 것 자체도 막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좋아요. 지금 서동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아, 디저트 먹고 싶을 때 얼음만 먹어야 돼요. 그렇죠. 한번 생각이... 식어볼까요, 여러분들? 네. 아, 이 희귀야. 아우, 진짜. 아하. 아, 이 희귀야. 먹어야 되는데? 살살 녹여서 씹으셔야 됩니다. 아니 근데 약간 입이 심심해갖고 좀 단 게 먹고 싶긴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얼음 씹어 먹으니까 조금 단 거 먹고 싶은 생각이 좀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생각보다 열심히 씹게 된다. 네. 얼음이 커가지고 아글짝 아글짝 진짜 저작 운동을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씹게 되네. 근데 이게 네. 아 이게 씹어 먹으니까 맛은 있는데 이빨이 시리고 여기 찌릿해 여기 뒤쪽이. 일단 이가 약하신 분이시거나 이러시면 너무 이제 단단한 얼음을 씹으시면 치아에 손상을 줄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은 견과류 있잖아요. 견과류를 소량 씹으시거나 단단한 야채들 있죠. 뭐 당근이나 양배추 같은 이런 야채들을 씹어 드시면 좋아요. 얼음보다는 당연히 칼로리가 좀 다소 있지만 이렇게 저작 운동, 입을 씹어주는 이런 동작 자체로 뇌를 속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여름이 똑똑하기도 하지만 속기도 잘 속네. 그러게요. 자, 이제 뇌를 속이는 방법 배워보고 있는데요. 또 뇌를 속여서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식사할 때요. 이것만으로만 식사를 하면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자주 쓰는 손에 반대편 손으로 식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익숙하지 않은 손으로 식사를 하게 되면요. 네. 음식을 입에 넣는 것에 많이 집중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식사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되면 평소만큼 음식을 먹기 전에 뇌에서 포만감을 먼저 느끼면서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인 렙틴 분비가 막 촉진되고요. 그래서 식사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로 이 평소 먹던 손이 아닌 반대손으로 식사를 하자 식사량이 최대 12%까지 줄었다는 연구 결과도 우와.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평소 사용하던 손의 반대손으로만 식사를 해도 내가 배부른다고 느낀다는 거죠. 와, 괜찮네요. 12%면 꽤 큰 건데. 진짜? 그렇죠. 먹기가 좀 힘드니까 그렇죠. 집중하게 되고 그러니까. 에너지를 막 맞아. 쓰게 되고. 오늘부터 왼손으로 먹겠습니다. 저도요. 얼음을 왼손으로, 얼음을 왼손으로 먹겠습니다. 네. 자, 뇌를 속여서 살을 빼는 방법. 이번에는 이경희 선생님께서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거죠? 네, 이 방법은요. 사실은 갱년기 나이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실제로 저도 틈틈이 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오, 갱년기 나이살. 네, 바로 뇌에 포만감을 주는 혈자리를 눌러주는 겁니다. 야, 나왔다, 혈자리. 혈자리. 야, 직접 아, 이제 누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네. 하신다고 하니까 더 궁금한데, 네. 자, 그럼 혈자리 어디를 좀 누르면 됩니까? 네, 이렇게 손바닥을 한번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손바닥에서 보면 손목 관절에서 새끼손가락이 내려오는 쪽에 손바닥에 볼록한 뼈 지나게 되면 움푹 들어가 있는 부위가 있죠. 네. 네. 이 혈자리의 이름은 신문혈이에요. 신문혈. 네, 신문혈은요. 바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혈자리예요. 그럼 왜 스트레스일까? 자, 우리 왜 스트레스 받으면 폭식해본 경험들 한두 번은 다 있으시죠? 네. 그럼요. 우리가 어떤 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코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하는 일이 뭐냐면 실제 내가 배가 고프지도 않은데도 막 배를 고프게 만드는 그러니까 가짜 허기감을 느끼게 하고요. 또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의 작용을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따라서 이 신문혈을 자극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완화되기 때문에 코티솔의 분비를 줄이게 되고 뇌는 배가 부르다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아, 다 같이 눌러봐요, 우리. 여기? 네. 네.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자, 이 혈자리는 알려드리면 여러분들 다 아실 수도 있어요. 손등에서 엄지손가락과 두 번째 손등뼈가 만나는 지점이에요. 자, 합곡혈이죠. 여기요? 네. 여기 잠깐 채웠을 때. 여기 채웠을 만지라고 했어요. 눌르잖아요. 맞습니다. 실제 합곡혈은요, 대장 경락의 주요 혈자리라서 장을 튼튼하게 하는 혈자리거든요. 자, 그런데 뭐 우리가 뇌가 포만감을 느끼는데 장하고 무슨 그러게요. 상관이야? 장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네, 이거 잘 들어보셔야 되는 게요. 우리 몸에는 재미있는 생리 기능들이 있어요. 자, 장하고 뇌는요 위에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서로 장내 상관이라고 해서 고속화 정보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 뇌가 느끼는 여러 가지 작용들이 장에 직접 전달되기도 하는데요. 일례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 호르몬이 하는 일은
우리가 안정감을 느끼거나 행복감을 느끼게 해서 또 식욕도 좀 줄여주는 효과를 가지는 호르몬인데 이런 정서적인 호르몬은 어디서 분비될 것 같아요? 다 뇌에서 분비되는 줄 알고 계시잖아요. 이 세로토닌의 95%가 뇌가 아닌 바로 장에서 분비되는 거예요. 대박! 이 진짜요? 네. 너무 안 어울려, 세로토닌 나오고 장은. 이 속이 좀 나네. 아니, 행복 호르몬이 뇌에서 나온다 생각했는데 행복 호르몬이 장에서 나온다니까 좀 이상하대. 네, 그리고 이 식욕과 장이 또 관계에 있는 그 원인이 하나 더 있는 건데요. 네. 자, 우리가 장내 환경이 나빠지게 되면 유해균 중에 비만 세균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 비만 세균은 이런 그대로 하는 일이 뭐냐면 식욕을 자극하는 그렐린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켜요. 그럼 우리가 당연히 많이 먹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장 건강에 도움되는 학구케를 제압하게 되면 세로토닌 분비도 활성화되고 또 장 환경도 좋아져서 비만 세균도 억제하기 때문에 뇌가 포만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야, 그렇군요. 여러분들 좀 많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렇게 뇌만 속이면 다이어트에 여러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문득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다이어트를 안 해본 사람이 있을까? 일단 제 주위엔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아, 저도 없습니다. 저도 주변에? 제 주위에 다이어트를 거의 다 하려고 하고 가장 제 측근에 있는 집사람마저도 네. 360을 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는 365, 그걸 하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안 해본 사람은 없고 다이어트를 실패한 사람은 많죠. 네, 맞습니다. 살 빼기 정말 힘들죠. 실제로 다이어트를 한 성인 남녀 1,6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요. 다이어트를 시작한 뒤 1년 후에도 체중이 감소한 사람은 아, 그중에 260명이었다고 합니다. 몇 퍼센트지? 얼마 안 되죠. 네, 그만큼 처음에는 체중 감량에 성공해도 이게 유지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다이어트 해봤잖아요. 그렇죠. 저도 다이어트 성공은 했는데 요즘에도 정말 요요와 매일 요요와의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도대체 이 요요 현상은 왜 일어나는지 너무 궁금해요. 네,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작정 굶기만 하는 다이어트를 하기 때문에 요요 현상이 잘 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식이습관 7, 운동을 3이라고 하는데 일반 분들은 일단 안 먹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 몸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면 음식이 간헐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음식이 들어오면 이 에너지를 아껴두기 시작합니다. 언제 다시 들어올 줄 모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활동력이 떨어지고 기체의 대사량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음식이 똑같은 열량이 들어와도 살이 찌는 체질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안 먹기 시작하니까 일시적으로 살이 빠질 수는 있지만 평생 그렇게 안 먹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 내가 이루는 체중을 만들어내면 그때부터 다시 식이습관을 풀어버리기 시작하면 이제 다시 몸무게가 예전으로 확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누구나 빼는 거는 다 의지를 갖고 가는데 이게 유지를 하려고 하니까 이 요요를 정량 피할 수는 우리가 없는 겁니까 이게? 어떤 방법이 주름 없을까요? 주름 피세요, 주름 피세요. 네. 아, 예, 예.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네. 요요 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이어트 후 요요 없이 4년째 유지 중인 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직접 스튜디오로 모셨거든요. 이분이 몸으로 검증한 지방 빼는 스위치가 무엇일지 직접 만나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6개월 만에 30kg 감량에 성공한 두 아이의 엄마 조혜진입니다. 우와. 아니 지금 너무 날씬하시고 지금 레깅스 저 복장 쉽지 않은 복장인데 좀 완벽하게 너무 어울려요. 네. 와. 그럼 조심스럽지만 지금 현재는 몸무게가 지금은 50kg입니다. 50kg요? 제가 그렇게 바라던 이상의 몸무게입니다. 50kg. 이 분사 하나 없는 완벽한 몸매를 자랑하는 우리 조혜진 씨가 그런데 과거에는요 이 모습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과거 사진 여러분 궁금하시죠? 함께 보겠습니다. 이야! 진짜? 전 임신해요? 임신한 상태 아니에요? 와, 지금 모습하고는 상상이 안 되는데요. 저 당시 때는 몸무게가 저 때 80kg이었는데요. 2017년도였고요. 당시에는 정말 인부복을 입고 다닐 정도로 살이 쪘었었어요. 아니, 지금 모습하고 저 때와는 완전 다른 사람, 완전 다른 사람. 완전 다른 사람. 다른 것 같다. 예. 제가 당시에 입었던 옷을 가지고 왔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 지금 갖고 오신 건가요? 네, 이거 와.
여기까지. 근데 이거 제 사이즈보다 큰데요, 이거는. 이 바지. 아, 그렇다. 안쪽으로 입어. 이 바지가 입었던 바지고요. 아, 네. 요거만 입어볼까요? 신발채로 입을게요. 어, 네. 아, 신발채로 그냥 들어가요. 아니, 아. 한쪽에 몸 다 들어가겠어요. 한쪽으로 그, 들어갈까요? 네, 들어가. 한쪽에 들어가, 들어가. 들어갈 것 같지. 남아. 한쪽만 훌륭해. 이야. 어머. 잠시 죄송해요. 네, 네. 약간 위쪽. 어머, 웬일이니? 어머. 거의 반이 날아간 거네. 반이 날아간 거네. 한 사람이 쑥 빠져나온 거네, 완전히. 반이 날아간 거야. 아니, 그런데 진짜 지금 너무 날씬해지셨잖아요. 이야. 살이 쪘던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어요? 아, 네.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는데요. 그래서 1년 동안 입원하고 수술을 아이고. 10번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한 1년 동안은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그리고 빨리 나아야 되겠으니까 곰탕이나 몸에 좋은 걸 자꾸 챙겨 먹는 거예요. 곰탕이나 뭐였냐면 도가니탕. 무릎에 안 좋은 거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퇴원하고 살이 좀 많이 쪘는 상황에서 그 다음에 또 임신까지 한 거예요. 와, 아, 바로... 그렇게 하니까 정말 살이 이제 걷잡을 수 없게 찌고요. 그래서 정말 80kg까지 가게 됐고요. 아, 그때 되니까 정말 야,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구나. 아니, 그런데 출산 후에 그럼 살이 빠지지 않았던 건가요, 그럼 그때는? 아, 그러게요. 전 아이를 낳으면 살이 빠지겠다. 했는데 기대를 아이, 했는데 아이만 빠지더라고요. 정말. 아이만 쑥 빠졌어. 아, 정말. 아, 3kg만 빠져요, 그러면. 네. 심지어 아이 몸무게보다 덜 빠져. 덜 빠져. 화가 얘가 2점 몇이었다. 그 뭐지? 그러니까 이게 정말 고민이거든요. 많은 여성들이 완전 저도 그렇고 너무 황당해갖고. 아, 그렇구나. 그냥 애만 나왔고 나는 그대로고. 그러니까. 배도 안 빠져요. 배도 안 빠져요. 배도 안 빠져요. 몸이 돌아오는 줄 알아. 배가 그대로야. 한 7개월 정도 돼, 그쵸? 그 정도로 이게 출산에 살이 안 빠져서 이해가 돼. 진짜 고민이거든요. 아니, 이거 한번 뭐 물어보고 그러게요, 갑시다. 그러게요. 이경희 선생님, 출산에 살이 안 빠지는 이유는 도대체 뭐예요? 자, 우리가 출산기 변한 몸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한 1박 2일도 할 수 있잖아요. 3박 4일. 그럼요, 부족해요, 부족해요. 자, 임신 기간 중에 우리 어때요? 생활 습관을 한번 생각해 보면 다 아이를 위해서 잘 먹죠. 그다음에 조심하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죠. 그 생활 습관을 한 10개월 정도 유지한 것도 큰 이유가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원인은요. 바로 신진대사가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 자, 우리 출산 과정 고치면 어떠냐요?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여자분들 왜 기혈이 다 소진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출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적어도 한 3주 정도의 산욕기를 거치면서 신진대사나 기혈순환이 서서히 회복을 해야 되는데 실제 상황은 어때요? 그때부터는 또 육아의 전쟁이죠. 밤에 제대로 못 자고 그다음 챙겨서 제때 먹지를 못해요. 균형 있는 식생활도 못하면서 전반적인 신진대사가 제대로 회복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상태가 그대로 산후 비만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어떡해. 아니 출산 후에 다이어트는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근데 조혜진 씨는 30kg이나 감량을 했단 말이죠. 게다가 요요 없이 지금 4년째 유지를 하고 있고 자 지방 빼고 요요도 막은 스위치가 무엇일지 정말 궁금합니다. 무슨 숨겨둔 스위치가 있으신가요? 저의 살 빼는 스위치는 바로 음식입니다. 음식이요? 네. 아니 저희 지금 놀리십니까? 음식이라니요. 먹으면서 그럼 살을 뺐다는 거예요? 근데 전 이해할 수 없는 게 진짜로 먹으면 찌는데 당연히. 그렇죠. 응. 네. 특정 음식을 먹었더니 지방은 쏙 빠지고 요요도 막아지더라고요. 바로 이건데요. 지방 빼는 서트푸드 다이어트입니다. 서트푸드? 서트푸드? 그게 뭐예요? 네, 우리 몸에 살 빼는 데 도움이 되는 시르투인이라는 유전자가 존재하는데 이 유전자를 좀 활성화해주는 음식만을 섭취를 한다면 굶지 않고 먹긴 먹는데 개가 들어가서 일을 해주니까 살을 뺄 수 있는 좋은 다이어트로 최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시르투인이 도대체 뭔데 살 빼는 유전자라고 불리는 거예요? 원래 이 시르투인이 처음 나온 거는 노화를 막아주는 유전자라고 해서 처음에 소개가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르투인 유전자가 활성화가 되면 시르투인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만들어지는데 이 단백질이 세포를 염증으로부터 보호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해서 지방대사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2016년에 영국의 영양사 에이든 고긴스와 글렌 매튼이 시르투인을 많이 생성시키는 음식을 먹으면 살 빼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책을 낸 게 이제 시르투인의 앞자의 SIR, 그걸 영어로 이제 SIRT,
Cert. 다이어트. 그래서 다이어트라는 책을 낸 거예요. 네, 그럼 우리 조혜진 씨도 Cert, food. 네. 요것만 드시고 30kg을 감량하신 겁니까? 네, 맞습니다. 저 어떤 음식일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좀 알려주세요. 자, 궁금하시죠? 네. 세계적인 셀럽의 다이어트 비법으로 유명한 서트푸드의 정체,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서트푸드가 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종류가 굉장히 많네요. 보네요, 진짜. 네, 맞습니다. 제가 세부적인 것들을 조금 말씀드리면 채소로는 케일, 미나리, 샐러리, 양파가 이렇게 해당되고요. 과일로는 자두, 적포도, 블루베리, 견과류로는 뭐 귀리, 호두, 밤 등이 있고요. 향신료로는 강황, 생강, 또 육류 해산물로는 연어, 새우, 닭가슴살이 있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이게 무슨 공통점이 있게 살 빼는 유전자를 활성화하는 건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서트푸드 식품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폴리페놀입니다. 폴리페놀. 이 폴리페놀 성분이 시르트인 유전자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폴리페놀이 함유된 식품을 먹으면 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폴리페놀 성분으로는 레스베라트롤, 퀘르세틴, 커큐민, 카케킨, 그리고 안토시아닌 등이 있습니다. 실제로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폴리페놀 투여량이 많은 쥐일수록 지방세포 생성이 억제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한의학에서도 오래전부터 이 폴리페놀을 중요하게 다뤄왔다는 거 모르셨죠? 네. 한의학에서요? 폴리페놀을요? 자, 한의학에서는요, 우리 몸의 내부 장기를 다섯 개 장기를 대표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오장이죠. 간, 심, 비, 폐, 신장. 이렇게 다섯 가지 장기가 있는데, 이 다섯 가지 장기는 각각을 그 보하는 색깔 음식, 영양소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간을 보하는 색깔은 녹색, 청색, 네. 그 다음 심장은 붉은색, 소화기는 비위기는 황색, 그리고 폐는 흰색, 그리고 신장은 검은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걸 폴리페놀 식품 지금 얘기한 것과 연관을 시켜보면 폴리페놀은 다양한 색깔에 함유되어 있는 것들이 종류가 다 달라요. 폴리페놀 대표적인 것 중에서 지금 카테킨 얘기했잖아요. 네. 이 카테킨은 녹색을 띠는 영양소에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카테킨이 간의 해독 기능을 도와주고 있고요. 또 붉은색은 아까 심장을 보호한다고 했는데 레스베라트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이 폴리페놀 어디 들어있냐면 붉은색 포도주에 많이 들어있어요. 아. 우리가 왜 포도주? 심장이 좋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그다음에 비위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커큐민. 이거는 소화 기능을 올려주는 작용을 하고 있고요. 자, 흰색 식품에 많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케르세틴이라는 폴리페놀인데 이 케르세틴은 실제 감기나 또는 여러 가지 폐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장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건 흑색이라고 했는데요. 이 흑색에 같이 포함되는 것이 검보랏빛 색소예요. 안토시아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표적인 항산화 폴리페놀인데 이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영양소들은요. 우리 몸에서 신장 기능을 강화시켜주고 항노화,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꼭 오장이 아니라요. 여러분이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색깔이 다양한 음식들을 섭취하게 되면 다양한 폴리페놀을 섭취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서는 질병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살 빼는 유전자인 시르투인을 활성화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병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서트푸드 속 폴리페놀 성분. 네, 자 그렇다면 조혜진 씨도 이 서트푸드를 드시면서 실제로 건강에 도움이 되신 건가요? 네, 제가 살이 쪘을 당시에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혈당도 높고 총 콜레스테롤도 높아서 병원에서 당뇨병과 고지혈증 초기 진단을 받았었어요.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당시에 우리 조혜진 씨 건강 상태가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어트 전에는요, 총 콜레스테롤과 혈당이 이게 보니까 모두 정상보다 높네요. 네, 그래서 병원에서 약을 먹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약을 먹으면 제가 젊기도 하고 아, 끝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죠. 그래서 서트푸드 다이어트가 내 몸을 살릴 마지막 다이어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모두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아이고, 다행이시다. 한번 볼까요? 네. 현재 건강 상태 어떤지 보여주세요. 야, 276에서 야, 와, 183, 혈당도 와, 다 정상이네요. 야. 근데 거의 다 보니까 이게 뭐 채소하고 과일 쪽인데
고기가 없어요.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오고 계세요. 마음에 안 들어오고 계세요. 고기가 있어야 우리가 그 입맛에 육즙이 들어와야. 그렇지, 그렇지. 즙이 들어와야 그렇게 네. 아, 뭔가 좀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 그건 없어요, 이게? 아, 그렇죠. 네. 고기는 그래서 어떻게 섭취를 했냐면 단백질이 다이어트 하는데 꼭 필요한 또 영양소이기 때문에 지방이 적은 부위를 선택해서 소고기 안심, 뭐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등심, 그리고 닭가슴살을 이용해서 예, 채식을 하지만 예, 육류도 이렇게 단백질을 섭취해 주었습니다. 근데 소고기, 돼지고기는 아까 서트푸드에서 빠져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서트푸드 다이어트를 하면서 소고기, 돼지고기를 같이 섞어서 먹어도 되는 건가요? 네, 다 이제 뭐 다이어트도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서트푸드 개발자조차도 이제 서트푸드 함께 단백질을 곁들여야 지방도 빨리 빠지고 근육 감소를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육류를 섭취하라고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다이어트 다들 한 번씩 해보셨잖아요. 네. 하다 보면 이제 삶이 좀 우울하고 처지고 좀 예민해지고 짜증나잖아요. 그게 제일 문제죠. 너무 싫어. 예민해져요. 그게 바로 바이타민 B12가 결핍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채소식단으로 위주로 이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채소식단에는 바이타민 B12가 거의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꼭 서트푸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적절하게 육류 섭취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막 드시면 안 되고 기름기가 적고 그리고 이제 붉거나 흰살 위주로 적당량을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저희가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유행하는 다이어트 막 무작정 따라했다가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래 망치는 경우도 훨씬 맞아요. 많거든요. 근데 우리 조혜진 씨 같은 경우는 서트푸드 다이어트의 좋은 점에다가 그다음에 또 부족한 단백질을 또 보완해서 하시는 것 같아서 진짜 약간 더 완벽하고 건강하게. 더 건강해진 네.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이고. 네. 기존 서트푸드 식품만을 먹지 않고 적절하게 응용을 하신 게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궁금합니다. 조효진 씨의 서트푸드 식단. 한번 사진을 준비했거든요. 보여주세요. 오, 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케일과 레몬즙 그리고 사과나 샐러리를 갈아서 아침 식전에 녹즙으로 좀 갈아서 먹었고요. 아, 그리고 귀리죽과 밥을 만들어서 먹고요. 귀리죽이요? 네. 그리고 서트푸드 식품에 요오드가 함량된 식품이 적어요. 그래서 미역도 첨가해서 된장국을 끓여 먹었더니 굉장히 맛있었고 강황은 두부를 넣어서요. 볶음밥으로 먹고요. 그리고 오메가3도 좀 부족해요. 그래서 고등어 구이를 해서 먹는데 그냥 먹지 않고 우리 된장소스를 좀 얹어 먹었더니 우와. 콩류에 있는 폴리페 성분까지 섭취가 되더라고요. 박사님이시네요. 아, 뭐 저절로 되더라고요. 아, 너무 열심히 했나 봐요. 아, 그러니까 4년 동안 유지를 하고 계신 거예요. 맛있게, 맛있게 드시네요. 잘 드셨네요. 아니, 우리가 보통 다이어트 식단하면 네. 좀 맛이 없다는 편견이 당연히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많이 해봤고, 근데 조혜진 씨는 지금 엄청 맛있게 먹고 살을 빼신 것 진짜. 같아서 너무 놀랍습니다, 진짜. 자, 보니까 조혜진 씨 식단에서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그 귀리입니다, 귀리. 귀리를 이용해서 밥과 죽으로 자주 활용해서 드셨는데 귀리 뭐 평소에 좀 좋아하셨나요, 귀리라는 걸? 아, 평소에 원래는 안 먹었었는데 이 서트푸드 다이어트를 하면서 처음 먹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귀리가 다른 곡물보다 폴리페놀 함량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귀리는 곡물 중에서도 폴리페놀 함량이 높은 식품인데요. 100g당 폴리페놀 함량을 보면 현미가 8.5, 흑미 80, 보리 198.3mg인데 반해서 귀리는 211.2mg으로 곡물 중에서 폴리페놀 함량이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 귀리를 드시게 되면 살을 빼는 유전자 활성화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리는 또 통곡물이기 때문에요. 체내에서 소화가 느리게 돼요. 그래서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을 쉽게 느낄 수 있어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귀리 자주 먹어야겠네요. 그러네요, 귀리. 보통 귀리는 활용법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네. 손이 잘 안 가는데 와, 조혜진 씨가 추천하는 귀리 맛있게 먹는 방법 있을까요? 아, 그럼요. 제 식단에서도 보셨듯이 저는 귀리를 죽으로 즐겨 먹었는데요. 그러니까. 죽으로 먹으면 밥으로 먹는 것보다 저는 죽을 좀 좋아해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귀리 죽을 만드는 방법을 좀 공유하고 싶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알려주세요. 네, 네 알려드릴게요. 네. 자, 재료부터 소개해 주세요.
네, 물에 불린 귀리, 그리고 물, 그리고 된장품 물이에요. 아, 근데 된장품 물은 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저는 간을 하지 않고 귀리죽을 먹을 때가 많은데 가족은 간을 조금이라도 해주면 그걸 더 훨씬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간이 안 돼 있으면 맛이 없으니까. 그래서 된장을 물에 살짝 푼 다음에 넣어서 간을 했는데 소금으로 간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감칠맛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래, 사실 소금물보다 그 된장물이 더 입에 착 붙죠. 그렇죠, 감기는 게 센스예요, 요거. 네, 좋습니다. 그럼 된장 귀리죽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냄비에 귀리하고 물을 넣는데요. 귀리는 한 3시간 정도 불리셔야 돼요. 아예 그냥 하시면은 안 되고 어쨌든 불리고 나서 그다음에 불린 귀리에다가 물 넣어주세요. 네. 물은 좀 충분히 넣어주세요. 죽을 할 거기 때문에 네. 네, 충분히 넣어주시고 네. 그다음에 된장품 물은 나중에 이제 귀리가 흐물흐물해지고 아 익었다 싶을 때 된장품 물을 이렇게 첨가해 주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약간 간을 거기서 맞춰주는군요. 아, 네, 맞아요. 간을 이땐 간을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조금 감칠맛이 느껴진다 할 정도로 슴슴하게 해주세요. 된장물이 만약에 싫다 하시면 소금으로 대체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된장으로 따라해봐요. 저도 약간 된장과예요. 네, 된장이 훨씬 맛있을 것 같아요. 된장이 훨씬 맛있을 것 같아요, 진짜. 네. 어떤 맛인지 시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세요? 네, 드세요. 아, 누나 새 거. 아니야, 안 먹어요. 아, 네, 네.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어? 근데? 아니야. 맛있어. 이게. 야, 야, 이 귀리의 식감하고 야, 뭐? 이 된장 이 된장 물의 조화가 와 이거 뭐? 아니, 식감이. 요즘 잘 나는 거. 너무 맛있어. 소스. 아 맞아요. 어? 맞아. 폭탄이야. 따라주소. 씹는 식감이. 어머 어머. 식감이 신기했다. 너무 좋다. 약간 단맛이 도는 게 약간 초당 같기도 해요. 초당 소스 같은 느낌 들어. 이게 약간 귀리가 계속 많이 좀 씹어야 삼킬 수 있어서 우리가 처음에 공부했던 것처럼 이 뇌의 포만감을 저작권을 많이 움직여서 확실히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 한 쌀밥을 만약에... 먹는 거에 한 5배 정도는 더 많이 씹은 것 같아요. 네. 씹어야 돼. 계속 씹어야 돼. 된장 귀리죽으로 든든하게 먹으면서 다이어트에 성공하세요. 선생님 요새 무슨 방송 보세요? 저는 뭐 먹방 되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아 먹방이요? 네. 그리고 네. 그걸 보고 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워낙 또 맛있게들 드시다 보니까 그걸 또 시키든지 해서 먹든지 그런 경우도 많고 그러고 나서 또 후회하고. 아 요새 그렇게 이미지나 영상을 통해서 음식 이미지에 노출이 굉장히 많은데 맞아요. SNS에도 네. 되게 맛있는 사진들 많이 올라오고 네. 대부분 먹는 사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행태들을 디지털 세대의 비주얼 헝거라고 하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 비주얼 헝거요? 네. 제가 비주얼 헝거는 못 들어봤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그 비만 배울 때 네. 식욕을 자극하는 것 중에 가장 센 게 이 시각적인 자극이다. 네. 그거는 들어봤어요. 그거랑 좀 비슷한 건가?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위가 배고프지 않고 뇌가 고픈 거죠. 굳이 위가 비워지지 않고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데도 뇌가 배고픔을 느껴서 음식을 찾게 되는 걸 얘기하거든요. 흔히 말하는 가짜 배고픔이. 네. 음식을 보기만 해도 배고픔을 느낀다? 실제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기로 했다. 평소 먹방을 즐겨본다는 40대 두 남녀. 엄청 좋아하는데요. 많이는 안 봐요. 보면 먹고 싶어지잖아요. 이제 다이어트는 항상 다이어트하고 있으니까 좀 참으려고 많이는 보지 않아요. 제가 먹는 걸 좋아하는데 아마 대리만족으로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먹방을 화면으로 볼 때와 실제로 음식을 섭취했을 때 우리의 뇌 상태가 어떻게 변할지 뇌파를 통해 분석해보기로 했다. 먼저 평상시 뇌파를 측정한 결과 두 사람 모두 안정적인 파동을 보이고 있는 상황. 이제 본격적으로 먹방을 시청해보기로 하는데
먹방을 전달하자마자 놀라울 정도의 집중력을 보이기 시작하는 실험자들. 심지어 감정이입까지 시작하는데. 그 국수하고 이거 비벼서 같이 먹어야지. 더. 어우 저거야 저거. 어우 너무 맛있어. 그렇다면 먹방을 시청했을 때 뇌파는 어떻게 변했을까? 그 결과는 놀라웠다. 최용우 씨와 양민아 씨 두 사람 모두 잠잠하던 뇌파가 요동치기 시작한 것. 마지막으로 먹방에 나왔던 똑같은 음식을 섭취한 뒤 다시 한번 뇌파를 측정해 봤는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평상시 우리 뇌는 안정적으로 파동을 내보내다가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섭취하면 과할성 뇌파로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먹방을 시청했을 때도 음식을 섭취했을 때와 똑같이 과할성 뇌파로 변화됨을 관찰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뇌는 음식을 먹는 것과 보는 것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실험자 모두 먹방 시청 당시 과하게 치솟으며 흥분 상태를 보였던 서파가 음식 섭취 후에도 같은 반응을 보이며 먹방을 볼 때와 음식을 먹을 때를 구분하지 못했던 것. 실제 음식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뇌가 반응해 허기를 느낀다는 연구 결과는 물론 식품 광고를 자주 볼수록 더 많은 칼로리를 먹게 되고 음식 관련 SNS에 많이 노출될수록 비만과 당뇨 위험이 높아진다는 내용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제가 살짝 헷갈리는 게 이게 네. 보기만 해도 먹었을 때랑 같은 반응을 한다면 오히려 실제 먹지 않고 약간 보는 것만으로 이런 효과를 거둔다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위가 비지 않았는데도 음식에 대한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계속 노출이 되면 이 노출된 것만으로도 뇌가 자극이 돼서 사람들이 음식을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먹지 않아도 되는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네. 뭐 먹은 것처럼 생각하면 위산도 분비가 되니까 네. 배도 고플 거고 네. 결과적으로는 더 먹게 되는 효과가 네요. 그렇죠. 결국엔 이거 자체가 장기화가 되면 배가 고프지 않아도 음식을 지속적으로 갈망하게 되는 음식 중독에 빠질 수 있어요. 음식 중독이란 배고픔이 아닌 정신적 보상을 위해 음식을 계속 찾게 되는 현상으로 식사를 하고도 알 수 없는 허기짐에 빵과 떡을 찾게 되는 탄수화물 중독 주기적으로 기름진 음식이 생각나는 지방 중독 등 특정 음식에 대한 중독은 물론 식사 외에 자꾸만 음식을 찾게 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음식 중독이 이제 마약 중독만큼 위험한 이유가 금단 현상 때문이거든요. 안 먹어봐야겠다 하면 두통, 어지럼증, 우울, 불안 이런 것들이 이제 공포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 기간을 못 버텨서 다시 음식을 찾게 되는 중독과 금단이 이게 점점 더 악순환의 고리를 찾게 되거든요. 그렇죠. 계속 이제 좀 자극적인 음식 이렇게 중독처럼 계속 먹다 보면은 사실은 위장병도 많이 생길 수 있고요. 네. 그거 말고 비만으로 인한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이런 것까지 크게 증가를 하면서 사망률까지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무시하고 넘어갈 그런 게 아니라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될 질병이라는 거죠. 음식 중독으로 인해 음식을 자주 많이 섭취하다 보면 인슐린이 너무 많이 분비돼 혈당이 과도하게 낮아지는 저혈당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몸은 또다시 음식을 찾게 돼 비만을 유발하게 된다. 문제는 단순히 비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슐린의 기능을 떨어뜨려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게 된다는 것. 음식 중독으로 인해 체중이 증가하며 당뇨, 심혈관계 질환, 암 등의 발병률을 높여 2.5kg 증가 시 1.1배, 5kg 증가 시 1.4배,
15kg 이상 증가했을 때 위험도가 2.4배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확인할 수 있었고, 실제 숀 밀리켄이라는 남성이 음식 중독에 시달리다 심정지로 사망하며 전 세계 음식 중독의 위험성이 널리 알려지기도 했다. 음식 중독하면 굉장히 살집이 있고 비만하신 분만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네. 저체중인 사람들도 많고 마른 비만인 경우도 굉장히 많은 그쵸. 것 같아요. 저희 그 비만 클리닉 환자분들이 분명히 지금 밥을 먹고 났는데 얼마 안 됐어 또 배가 고프고 당 떨어지는 느낌 이런 것들을 특히 나이 드실수록 많이 호소들 하시거든요. 예, 그럴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음식 중독인 그쵸.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쵸. 그래서 요즘에는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긍정적인 방법이야 휴식과 운동이지만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왜냐하면 대부분이잖아요. 먹는 게 제일 쉬워요. 그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다 보면 이게 음식 중독으로 가는 지름길일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음식을 탐하고 먹는 즐거움을 누리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능. 그렇다면 음식에 중독됐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음식 중독인가 아닌가 판단할 수 있는 세 가지 질문을 준비해왔어요. 아, 네. 저희가 같이 손가락 하나씩 해볼게요. 첫 번째, 음식을 먹으면 피곤하고 나른하다. 아, 저 이래요. 네. 이상하게 음식을 먹고 나면 오히려 막 눕고 싶고 되게 피곤하고 이런 느낌이 있어서 그냥 식곤증인가 그런 느낌을 가진 적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음식의 양이 많거나 아니면 자극적인 음식이 들어오면 갑자기 혈류량이 위쪽으로 쏠리면서 뇌 쪽으로 가야 될 혈류량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멍해지고 더 눕고 싶고 사람이 처지고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거였군요. 두 번째, 피자, 치킨, 떡볶이 이런 음식들이 한번 생각나면 그 음식을 꼭 먹어야 즉석이 풀린다. 저는 다행히 두 번째는 아니네요. 아직까지 하나. 그리고 세 번째, 한번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 양을 조절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먹게 된다. 이게 시쳇말로 입 터졌다고 하잖아요. 이거 자체가 음식을 먹었을 때 이게 적절하게 조절이 돼서 그냥 즐거움 정도로 만족을 해야 되는데 한번 음식을 시작하면 조절하기가 어려워요. 선생님은 총 몇 개 줬죠? 저는 한 개요. 이게 한 개라서 너무 다행인데 만약에 두 개 이상이다. 그러면 음식 중독에 위험에 노출된 상태라고 보셔서 본인이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즉, 고기를 충분히 먹었음에도 반드시 밥을 먹어야 한다거나 식사를 마친 후에도 후식은 절대 놓칠 수 없다. 또 알 수 없는 허전함에 한 시간에 한 번씩 음식을 찾아 먹는다면 음식 중독을 의심해봐야 한다. 그렇다면 음식이 왜 중독과도 같은 증상을 유발하는 것일지 우리 몸의 호르몬 상태를 통해 그 실체를 파헤쳐보기로 했다. 먼저 음식을 섭취하기 전 체열 검사를 실시한 뒤 식사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검사를 진행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두 실험자 모두 음식을 섭취한 후에 피검사를 했을 때 이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 수치는 상승한 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코르티솔 수치는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음식을 통해서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물론 스트레스 상태가 음식을 통해서 일종의 안정감을 되찾은 것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뇌는 음식을 섭취했을 때 즐거움을 기억해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울감을 느끼게 되면 음식을 더 갈망하게 되고 결국 음식 중독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한태윤 씨의 경우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은 음식 섭취 후 0.6 상승했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무려 15.1이나 감소했는데 남희정 씨 또한 식사 후 세로토닌은 1 정도 올랐고 코르티솔은 5.7이 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음식을 먹는 것 자체만으로 행복감을 느끼고 스트레스가 해소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음식 중독에 빠지게 된다는 것. 실제 음식을 먹었을 때 각성제 일종인 암페타민을 섭취했을 때와 비슷한 형태로 쾌락 호르몬인 도파민이 증가했고, 음식 중독은 마약과 유사한 정도의 중독성을 보였다고 한다. 멈출 수 없는 폭식과 넘치는 식욕, 늘어만 가는 살까지. 몸무게는 최고점을 찍고 제 자신이 탄수화물 중독인 것 같아요. 많이 후회스럽죠. 왜 진작 관리할 수도 있었을 텐데. 살찐 원인, 다 이유가 있다는데. 식욕 조절, 식욕 억제가 안 되는 이유는 다 호르몬 때문인데요. 포만감이 느껴지지 않아 폭식을 부르고 이로 인해 비만이 가속화됩니다. 식탐 잡고 비만 탈출을 위해서 비만 호르몬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 지금부터 다이어트를 위해서 열심히 뛰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뛰어, 앞만 보고 뛰어. 다이어트 패트 걸지 마. 14일의 도전 지금 시작합니다. 살 때문에 고민인 오늘의 도전단,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두 분이서 같이 오세요? 아, 저희 부부인데 신랑이랑 같이 빼보려고 왔어요. 과연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을까요? 평생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오르내리는 계단도 쉽게 다니기가 힘들고 모든 면에서 생활하기가, 일상생활이 너무 불편합니다. 요요 반복에 살이 찌면서 일상생활마저 힘들다는 김영주 씨. 육아를 하면서 이제 끼니도 묻히게 되고, 육아에 지치다 보니까 밤늦게 신랑이랑 야식도 먹게 되고 그 폭식도 하게 되고. 야식과 잦은 폭식이 제어가 안 된다는 정민경 씨. 맨날 불규칙한 그 식습관으로 살도 많이 쪘고요. 살이 찌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통풍도 앓고 있거든요. 거의 100kg에 육박해가지고 사실 무릎도 좀 아픈 편이고. 100kg에 육박하는 체중에 통풍까지 앓고 있다는 강현민 씨까지. 자, 먼저 도전단의 현재 건강 상태를 체크해보았습니다. 몸의 균형을 알아볼 수 있는 체성분 검사와 복부 비만도 체크까지.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체지방, 복부 지방, 내장 지방이 더 이상 측정이 안 될 만큼 너무 높으세요. 다른 고지혈증, 그다음에 뇌졸증, 당뇨 충분히 다 언제 어느 순간에 올지 모르겠지만 뭐 지금 상태로는 너무너무 위험한 상태세요. 김영주 씨, 고도 비만의 혈관 질환이 위험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전반적으로 체지방이 많고 복부 지방과 내장 지방 또한 많이 높은 편이어서 이거는 뭐 전신 운동 플러스 근력 강화, 복을 꼭 필요하실 것 같아요. 강현민 씨, 고도 비만의 대사성 질환의 위험도가 높습니다. 지금 뭐 체지방이 온몸에 어느 한 부위만 있는 게 아니라 골고루 다 퍼져 있고, 복부 지방 그다음 내장 지방 높다는 거, 우선 대사성 질환들이 올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으신 거예요. 부부는 닮나요? 정민경 씨도 비만의 대사성 질환이 위험 수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식생활은 어떨까요? 먼저 부부 도전자를 만났습니다. 집안일에 한창인 정민경 씨, 청소, 빨래, 설거지까지 완벽하게 마친 후 민경 씨만의 달콤한 시간을 갖습니다. 달걀 후라이에 각종 반찬을 넣은 그녀만의 비빔밥. 자, 크게 한 입 해보는데요. 아이고, 이보다 더 행복한 시간이 없겠죠. 그런데 그 시간을 방해하는 전화벨이 울리고. 여보세요? 뭐하니? 나 청소하고 있지. 너 뭐 먹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안 먹고 있는데. 나 집안일하고 있다니까. 아, 그래, 먹지 마. 오빠 뭐 먹는 거 아니야? 안 먹어, 뭘 먹어, 안 먹어 나는. 알겠어. 건강하게 살 빼야지 우리. 자꾸 살 빼라고 해가지고 감시를 하니까 제가 몰래 몰래 먹고 안 먹은 척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하자던 남편 현민 씨. 하지만 차 안에서 폭풍 군것질을 합니다. 아, 집에 있으면은 뭐 편하게 먹을 수 없어가지고 혼자 있을 때, 운전할 때 몰래 몰래 군것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부가 함께하는 저녁 식사는 어떨까요? 어머나, 냉장고에 냉동식품이 한가득! 간편식만 찾고 밤늦게 야식 먹고 불규칙하게 먹다 보니까 오빠 때문에 그래. 근데 밤에 뭐 먹자 했는데 처음에야 이제 먹었는데 그게 1년씩 2년씩이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많이 찔 줄 몰랐어요, 제가. 오빠 때문이야. 오늘 저녁은 냉동식품 한상! 둘만의 행복한 식사 시간. 하지만 오늘도 부부는 제어 안 되는 식탐으로 폭식 중입니다. 이렇다 보니 늘어만 가는 살구와 함께 건강 악화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예, 제가 살이 찌면서 건강을 좀 많이 해쳤는데 제가 통풍까지 왔어요. 통풍까지 와가지고 지금 몸 상태가 많이 이제 예전에 그 살찌고 나니까 많이 안 좋더라고요, 지금. 30대 젊은 나이에 건강 적신호가 켜진 것인데요. 현민 씨는 몇 년 전부터 통풍 약까지 매일 챙겨 먹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강현민, 정민경 도전자 부부, 다이어트가 시급합니다. 자, 여기 또 한 명의 도전자 김영주 씨인데요. 어머나, 맛있게 식사 중이시군요. 세상에서 밥이 제일 맛있다는 영주 씨. 밥심으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엄마 또 밥을 먹어? 아침 먹었으니까 점심 먹어야지. 살 빼야지. 뭘 또 먹어, 밥심으로 사는데 엄마는. 안 돼, 나는. 살 빼줘, 살 빼줘. 먹고 다이어트 할 거야. 또 먹어. 살은 언제 빼? 20년째 다이어트야. 항상 듣고 있어요. 모두가 항상 똑같은 소리 항상 듣고 있어요. 밥 먹은 지 채 한 시간도 안 돼 먹을 걸 또 준비합니다. 엄마 들어오세요. 엄마 짜서 좀 먹으라고. 네, 들어오세요. 먹어봐요. 맛있겠다. 아이고, 조심하세요. 언니 이쪽에 앉으세요. 뭐야, 내 생일이야? 뭘 이렇게 많이 차려놓고서 이렇게 맨날 먹어. 아유, 이거 나 언제다가 어떻게 다 먹냐. 이러니까 살찌지. 다 먹을 수 있어요. 너도 관리해야 돼. 언니도 관리해야 되잖아요.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래요. 오늘도 식욕 제어 불가 식탐 폭발이네요. 저는 제 자신이 탄수화물 중독인 것 같아요. 그때가 제일 행복해요, 제일 맛있고. 자, 맛있게 먹었으니 운동에 나서보는데요. 윗몸 일으키기를 해보지만 아이고, 마음과 다르게 몸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불편한 점이 많아요. 집안일 하는 것도 힘들고 계단 오르고 내리는 것도 힘들고 뭐 운동하는 것도 좀 힘들고 노력을 하고 좀 안 찌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지난 거에 대해서 좀 후회가 좀 많이 남아요. 몸속 지방은 시한폭탄이 돼 만병의 근원이 됩니다. 지방이 몸에 축적되면 내 몸 안에서 영양분을 저장하면서 최대 20배까지 커지는데요. 이렇게 커진 지방은 몸속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염증 물질을 뿜어내 혈관과 혈액을 오염시켜 심뇌혈관 질환, 치매 등을 일으키며 결국엔 암까지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전단의 체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식생활 관리에 번번이 실패했던 이유는? 도전단 모두 식욕저절, 식욕억제가 안 되는 이유는 다 호르몬 때문인데요. 포만감이 느껴지지 않아 폭식을 부르고 이로 인해 비만이 가속화됩니다. 우리 몸에는 비만과 관련된 호르몬이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호르몬이 식욕조절 호르몬인 렙틴과 지방분해 호르몬인 아디포넥틴, 폭식을 예방하는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있습니다. 렙틴은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식욕 억제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렙틴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시에는 음식물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을 막아주고 저장된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로 사용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습관적으로 가식을 하시게 되면 이 렙틴 호르몬의 저항성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포만감도 잘 느끼지 못하고 음식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서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고 다이어트 후에 요요를 경험하는 분들도 많아지게 됩니다. 그럼 도전단은 어떨까요? 포만감과 식욕을 주관하는 렙틴 호르몬 검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김영주 씨 렙틴 호르몬이 정상 수치보다 4배 높았습니다. 강현민 씨 정상 수치보다 1.5배 높았습니다. 반면 정민경 씨는 4배나 높았습니다. 우리 몸에는 비만과 관련된 3대 호르몬이 있는데요. 렙틴, 아디포넥틴, 세로토닌의 균형이 무너지면 살이 찌기 쉬워지는 체질로 바뀌게 됩니다. 실제로 비만 환자는 렙틴 호르몬은 과도하게 높고 아디포넥틴 호르몬은 적게 분비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만 극복에 도움될 방법은 없는 걸까? 지방이 몸에 흡수되게 되면 지방을 흡수하기 쉽도록 작게 분해하는 효소인 리파아제가 췌장에서 분비가 되게 됩니다. 씨성소 추출물은 이 리파아제가 활성화되지 못하도록 막아서 지방 흡수를 방해하고 지방을 배출해주는 데 도움을 주고요. 또 시서스의 퀘르세틴과 이소람레틴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 지방이 되기 전 전구세포의 지방 합성을 억제시켜서 지방세포로 변하는 걸 막아줍니다. 실제로 시서스 추출물을 섭취한 결과 렙틴이 29% 감소, 아디포넥틴이 36% 증가, 세로토닌이 115.7% 증가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시서스 섭취 시 혈당 약 25% 감소, 나쁜 콜레스테롤 17% 감소, 좋은 콜레스테롤 15% 증가 등의 변화를 확인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만성 골관절염 환자에게 시서스를 섭취하게 한 결과 통증 수치 등이 감소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뭐예요 이게? 아, 이게 알약방 다이어트인데요. 14일의 도전에 앞서 체계적인 건강 관리를 위한 알약방 다이어리까지 전달했습니다. 내 몸 건강을 위한 14일의 도전 지금 시작합니다. 비만 호르몬의 균형을 잡아라. 14일의 도전 스타트. 좋은 아침. 좋은 아침.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 전에 시서스를 하나 먹고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도전자 부부 매일 아침 식전에 잊지 않고 시서스를 챙겼습니다. 김영주 도전자도 시서스를 잊지 않고 매일매일 섭취했고요. 14일의 도전 정민경입니다. 이제 냉동식품은 그만. 채소 위주로 식단을 싹 바꿨습니다. 부부 도전자 채소 위주의 식단으로 체인지 업! 14일의 도전 김영주입니다. 이제 탄수화물을 끊고 채소 식단으로 바꿨습니다. 김영주 도전자도 채소를 오래 씹으며 식탐을 달래는 식습관으로 바꿨습니다. 오늘은 복부 운동을 해볼게요. 앉아서 다리를 어깨 반을 벌리고 한쪽으로 다리 방향을 틀어 바닥에 닿게 합니다. 이때 접힌 무릎이 다른 발꿈치에 닿아야 합니다. 팔을 앞으로 뻗으면서 상체를 틀어서 일어나면 되는데요. 10회 이상 반복합니다. 뱃살 타파를 위한 복부 운동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부부 도전자도 체지방 감소를 위해 매일 1시간씩 꼬박꼬박 운동을 했고요. 그렇게 일주일 후 중간 점검에 나선 제작진. 먼저 도전자 부부를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런데 인기척이 없는 집? 집에 없나 본데요. 네, 민국 씨. 네, 피디님 안녕하세요. 아, 중간 점검하는데 지금 집에 안 계시는데 어디 계신지? 아, 나 옥상에 운동하고 있어요. 아하, 그렇다면 옥상으로 가봐야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운동 중이시네. 네, 열심히 운동 중입니다. 오늘도 함께 열심히 운동 중인 도전자 부부. 식단을 채식으로 바꿨고 운동도 열심히 했고 시서스를 먹다 보니 몸도 많이 가벼워졌고 생활에서 활기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도 조금씩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시서스를 섭취하게 한 결과 체중 7.4kg, 체지방 12.8%, 허리둘레 8.6cm 감소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김영주 도전자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어머! 안녕하세요. 갑자기 웬일이세요? 중간 점검 왔어요. 아, 안 그래도 지금 윗몸 일으키기 하고 있었거든요. 이야, 이제 윗몸 일으키기 실력이 제법 늘었는데요. 저 예전에는 윗몸 일으키기 한두 번, 한두 개 할까 말까 했는데 지금은 한 여섯, 일곱 개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식단 관리하고요, 또 운동도 하고요. 시서스를 먹어서 그런지 폭식을 좀 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몸도 가볍고
살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시서스 섭취 시 간 질환의 지표인 AST, ALT 등의 수치가 감소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매일 일찍까지 쓰며 건강 관리를 했던 14일의 여정. 드디어 도전 종료입니다. 다시 찾은 병원. 14일 전과 동일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도전자에게도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지금 체중이 5kg 정도 빠지고 근력은 거의 유지했어요. 내장 지방도 10에서 11로 줄어드시고 복부 지방도 당연히 따라가고 뭐 이거는 제대로 된 딱 다이어트를 하고 오신 거예요. 강현민 씨 체중 4.7kg 감량, 허리둘레 8cm 감소, 중성 지방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우선은 체중이 와 이제 뭐 어쨌든 2주 동안에 한 3kg 정도 감량하셨어요. 근데 그게 다 다행히도 복부가 다 빠졌어요. 근데 이제 허리둘레가 이제 83에서 73, 10cm나 주셨어요. 정민경 씨 3.1kg 감량, 허리둘레 10cm 감소,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허리둘레가 많이 줄었고요. 107에서 100cm 정도 많이 줄었고 그러면서 복부 지방, 내장 지방이 다 좋아졌어요. 그래서 체중은 지금 4.1kg 정도 빠지셨는데요. 이 안에서 체지방만 사실은 3kg가 빠졌어요. 김영주 씨 체중 4.2kg 감량, 허리둘레 7cm 감소, 중성지방 수치가 정상입니다. 렙틴 수치도 도전자 모두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도전단 모두 14일 동안 규칙적으로 식사하시고 그리고 규칙적으로 운동 그리고 시서스를 섭취하면서 좋은 결과를 이루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이렇게 생활하신다면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계속 다이어트를 유지해 나가면서 생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운동하고 식이요법도 병행해가지고요. 체중 감량도 하고 기분도 좋고 몸도 가볍고 시서스도 먹고 운동과 식습관을 병행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나와서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이번 계기로 해가지고 앞으로도 건강관리 잘하면서 해나가겠습니다. 다이어트를 위한 14일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